음료수 뭘로 드릴까요? 넌좀 나가 있어. 나 장모님하고 얘기 좀 해야 하니까. 무슨 얘기요? 나도 들어오면 안 됩니까? 난 이제 당신 부인인데. 나가 있으랬잖아. 아니, 당신 일이면 내일이고, 내일이면 이제 당신 일인데. 야, 변순정! 알겠습니다. 자네, 결혼했나? 쟤랑 살림 합친 거 맞아? 사실이야? 예, 맞습니다. 아휴, 이런. 자네가 사람 맞아? 자네가 사람인가?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아무리 우리 경순이랑 깨졌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다시 합친다고 웨딩드레스까지 사줘놓고 그게 얼마나 됐다고 쟤랑 살림을 차려? 공주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동네 사람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우리 경순이가 아무리 안중이 없다고 해도 걔 심정이 어떻겠나? 평생 기집질로 속 썩여놓고 그렇게 힘들게 이혼해놓고 또다시 합친다고 그 요란 법석을 떨어놓고 그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식이야. 그게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여자가 필요했나? 그렇게 여자 없이 지내기 힘들었어? 네, 그랬습니다. 네! 자네. 결혼식이고 뭐고 다 끝장내버린 건 공주와 엄마 지체가 아닙니다. 저 변순정하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조경순이 끝까지 오해하고 이상하게 밀어붙이고 저한테 해명할 기회조차 안 줬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열심히 다시 조경순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날안 믿어줬습니다. 절 대한민국 최고의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데 저보고 뭘 어쩌라고요? 그동안 자네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경순이 쟤가! 예, 압니다. 그래서 저랑 조경순이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어주고 무조건 저 이상한 놈으로 몰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정말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혼자 살기도 힘든 거네. 포기하고 살렵니다, 변순정하고. 이해해달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봤자 저만 나쁜 놈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